피카소 달리와 함께 스페인의 거장 중 한 명인 후안 미로가 말년을 보낸 곳이 마요르카다. 이곳은 미로의 어머니와 아내 필라르의 고향이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여름을 보내곤 했던 미로는 1956년 그가 63일 때 이곳에 정착해 생애 마지막 27년을 여기서 보냈다. 미로는 여기서 평생 꿈꿨던 널찍한 작업실을 갖게 됐다. 어린아이 같은 얼굴의 미로와 그에게 작업실을 지어준 친구의 모습이 다정하게 걸려있다. 작업실에는 미로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리던 그림들이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다. 붓과 팔레트도 그가 마지막으로 놓았던 자리 그대로다. 미로 특유의 굵은 점과 선, 밝고 명랑한 색으로 그는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을까? 완성된 작품들은 바로 옆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어린아이의 낙서 같기도 하고 심오한 뜻을 담은 것 같기도 한 미로의 그림. 빨간 점이 태양. 태양이 바다 너머로 가버렸으니 이쪽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다. 그래서 밤이라는 걸까? 미로의 그림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이야기하며 보는 재미가 있다.